올댓부츠의 축구용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푸마 킹 얼티메이트 FJ를 신었을 때 첫 느낌은 편한 듯 편안하지 않다였습니다. 축구화를 착용하기 전 손으로 만져본 K-Better 어퍼는 얇은 천연가죽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착용했을 때 어퍼의 느낌은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의 중간 정도라고 느껴졌습니다. 축구화에 발을 넣었을 때 천연가죽만큼은 아니었지만 인조가죽보다는 편안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얇은 K-Better 어퍼가 주는 느낌은 공이 섬세하게 느껴져 가벼운 천연가죽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축구화의 토박스는 여유롭지 않게 제작되었습니다. 축구화의 길이는 다른 푸마 축구화들에 비해 짧게 제작되었으며 발볼의 너비는 보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길이가 짧고 토박스가 여유롭지 않아 구매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목과 발등 부분에는 신축성 좋은 니트 소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번 킹 얼티메이트 FJ즈는 분리형통이 아닌 일체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발에 딱 맞는 착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만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발볼 부분에 조금의 불편함이 느껴졌고 약간의 중족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족부 통증은 크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나며 사라졌습니다. 힐컵은 외장형 힐컵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착용했을 때 뒤꿈치 들썩임은 전혀 없었으며 뒤꿈치를 잘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뒤꿈치에는 두께감 좋은 쿠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신어본 축구화 중 뒤꿈치 부분은 편안한 편에 속했습니다. 인솔은 푸마의 나노그립 인솔입니다. 바닥 부분에 얇은 쿠션이 덧대어져 있지만 큰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푸마의 기본 인솔입니다. 킹 얼티메이트의 아웃솔에는 최근 푸마 축구화들에 사용되고 있는 페박스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족부는 유연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중족부에는 새롭게 적용된 킹 스테빌리티 스파인이 견고하게 작용하여 스프린트 시 도움을 주었습니다. 킹 얼티메이트 FGAJ 스터드 길이는 다른 FG 축구화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원형 스터드로 제작되었습니다. 관리가 잘된 인조잔디 구장이라면 착용해볼 만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낮은 스터드와 원형 스터드임에도 불구하고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터드가 잔디에 걸려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킹 얼티메이트 FGAJ는 관리가 잘된 인조잔디 구장이나 천연잔디 구장에서 착용을 권장합니다. 드리블을 했을 때 느껴지는 공의 터치감은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되어 오던 킹사일로의 가장 큰 특징은 천연가죽을 사용한 어퍼였습니다. 천연가죽을 사용한 축구화의 가장 큰 장점은 터치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킹 얼티메이트를 신고 공을 터치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은 천연가죽보다는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킹사일로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퍼에 적용된 텍스처들은 볼을 터치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는데요. 텍스처가 적용된 다른 축구화들보다는 크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킥과 슈팅을 했을 때 킥 손실이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등으로 강하게 슈팅을 했을 때 공에 임팩트 되는 순간 느낌이 좋았습니다. 킹 얼티메이트의 K-Better 어퍼는 다른 얇은 인조가죽 축구화들에 비해 공이 섬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가마차기를 할 때에는 인조가죽 축구화들에 비해 덜 감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인조가죽보다는 천연가죽의 느낌이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리뷰는 발 실측 길이 268mm, 실측 너비 100mm, 평소 270mm 사이즈를 주로 신는 리뷰어가 275mm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이번 리뷰어는 최근 퓨처 얼티메이트와 울트라 얼티메이트 모두 270mm 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 이번 킹 얼티메이트도 처음에는 270mm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짧고 토박스가 여유롭지 않아 275mm 사이즈로 다시 구매하였습니다. 타이트한 핏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한 사이즈 업을 권장해드리며 구매 전 꼭 착용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올댓부츠 리뷰어가 신어보고 평가한 한 줄 평과 별점입니다. 이 결과를 참고해서 성공적인 축구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